자, 오늘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염차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다른 뭐 이야기들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현대차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양입니다. 네. 네, 장전에 맞죠? 네,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충당금 이슈 네. 말고 뭐 딴 건 생각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네, 충당금 이슈 뭐 그 전부터 이제 사실 그 코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네.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도 4분기에 또 추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좀 좋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 이제 결국에 이제 주주가치 훼손이 되니까 좀 약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좀 추가적으로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지금 뭐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게 3조 원이 넘으니까 여기서 이제 빅배스를 하면서 좀 물론 이제 그 예전에 뭐 2018년도랑 제가 이거 보니까 좀 비슷한 상황 같더라고요. 2018년도에 네. 그때는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내버렸거든요. 충당금 그 비용을 그냥 미리 공개를 안 하고 실적 발표 이제 당일날 해가지고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마이너스 6에 빠졌는데 그 후로도 한 10몇 프로 더 빠졌죠 사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 반 후에 바로 회복은 됐어요. 네. 그 당시 주가 회복되고 네. 또 한 달 반 후에 주가가 그 자리에서 한 15%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국엔 다 회복은 됐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게 좀 없지 않을까 이게 좀 마지막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지금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뭐 세타2 엔진하고 이제 뭐 다른 엔진에 대해서도 보니까 2037년도까지 이제 그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거 이제 충당금을 쌓았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규모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리스크는 좀 없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일단 그리고 이게 다 실적이 뭐 앞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번 그 3분기에는 한 번에 반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환입이 되겠죠. 이 네. 모든 차가 뭐 다 엔진 결함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왔던 또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또 문제는 그거죠. 새로 나왔던 엔진마저도 만약에 또 나중에 그래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은 좀 네.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 가지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점 네.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이제 정의선 부회장 네. 보통 이제 그 보통 이제 새롭게 회장이 선임되면 빅배스 하잖아요. 네.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도 그랬거든요. 아니 그건 월급쟁이니까. 네. 그건 월급쟁이 사장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털건 털고 가자. 뭐 그런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새로운 뭐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사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누군가 새로 또 수장이 오면. 기존에 좀 안 좋은 거 미리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니까 뭐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뭐 우리가 좀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니, 털고 가는 거는 뭐 털고 갈 수 있다고 네. 쳐도 이게 혹시 주가를 낮춰서 내가 저 돈 증여받는데 혹은 뭐 이렇게 저 뭐라고 합니까 그 나중에 어쨌든 경영권을 내가 지키려면 이제 주식이 좀 많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주식을 좀 싸게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정의선 회장이 지금 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현대차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모비스를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비스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글로비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모비스는 안 올라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좀 그런 움직임은 나왔어요. 글로비스만 오르죠. 네, 글로비스 혼자 오르고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글로비스 쪽으로 자꾸 좋은 사업들이 막 넘어와요. 뭐 중고차 네. 사업이라든가 네. 뭐 수소 사업이라든가 그때 LG화학하고 배터리 리스하는 것도 글로비스 쪽으로 그 사업권을 줘가지고 하겠다. 뭐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검증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참.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지배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는 재벌 계열사라든지 이런 승계 문제가 아직 확실히 안 돼 있는 회사에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아니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할 수가 없는 게 판때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치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아 이게 주력 계열사가 올라야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르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아유 이런 복잡한
때는 투자 못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참 단기적으로나 그런 이제 뭐 신뢰도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 사실 이거 털어내고 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안 좋은 거 미리 다 털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생각한 게 만약에 이걸 진짜 의도적으로 좀 낮추기 위한 뭐면 낮아질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맞습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네. 그런 거라면 네. 사실은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네네네. 그런 논리라면 네. 결국 주가는 나중에 다 회복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불가측성이라는 네.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턴다 안 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더 벌어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아 이런 회사가. 네, 그러니까 기업 내용과 관계없이 지배구조의 개선, 지배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유불리가 주주의 유불리와 대주주의 유불리가 네. 배치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면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겠냐. 그 회의실에서 본인만 알고 있는 거를. 네? 그런 게 이제 참 이 지배구조가 난맥상처럼 네. 엮인 그룹이나 회사에 투자하는 이 소액 투자자들의 진짜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죄다 신문들은 다 무슨 정의선의 결단 이렇게 막 글쎄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좀 좋은 쪽만 부각한 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그 지배구조 이슈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네. 뭐 글로비스를 봐야 된다. 뭐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도 계속 돌았고 모비스 못 갈 거다. 뭐 이게 뭐 해묵은 논쟁이긴 한데 결국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의심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주가는 다 회복은 했어요. 네. 통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결국 최소한 3개월 안에는 대부분 다 회복은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면 이것도 결국 회복은 좀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좀 이제 주가 상승이 쉽지 않아져 버린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네. 현실적으로. 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주도주에선 좀 당분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또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또 해야 될 네.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이닉스 잠깐 얘기해 주셔서 네. 그 잠깐만 더 설명해 드리면 그 저희 당사 이제 최영산 연구원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 원래 그게 딜이 한 4에서 7조 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11조 원이면 좀 이거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인텔의 그 메모리 그 낸드 플래시 만드는 기술까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공장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력까지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이나 도시바에 비해서 좀 낸드 기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적자도 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텔 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사실 그 옛날에 마이크론하고 했다가 그 이제 결별했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랑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뭐 그 흐름에선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이 11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네. 하이닉스도 그렇게 뭐 현금 여력이 많은 회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11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를 뭐 삼성전자처럼 그냥 바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부분들이 좀 의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좀 딜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분명한 거 아까 아침에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낸드 소재나 장비 업체들한테 뭐 당연히 네. 좀 긍정적일 수는 있다. 지금 아마 뭐 뉴스가 10조 3천억 원으로 아마 확정이 된 모양인데 아, 확정이 됐나요? 예, 네. 우리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10조 3천억 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쪽인 뭐 호재죠. 네, 호재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뜨고 있네요. 8시 네. 56분 현재로. 네. 그리고 시장 보고 네. 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디톡스하고 요새 좀 보톡스 안 좋긴 한데 그 거래 정지 당했으니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메디톡스가요? 메디톡스가 그 또 그 뭐죠? 식약처에서 네. 예. 그 이제 제조 증 그러니까 금지. 국가 승인 안 하고 뭐 판매해서 수출을 했다. 수출한 예, 거 말이에요. 예, 수출한 거에 대해서. 거.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 가지고 거래소에서 일단 30분 정도 거래 정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30분만 예. 거래 정지. 네, 일단 30분만. 근데 저번에 뭐 보톡스 균주 얘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톡스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시작했네요. 예, 14포인트 정도 어제 미국도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약간 좀 하락세로 출발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6.5% 하락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7포인트. 근데 역시 그 반도체 쪽은 분위기 좋네요. 삼성전자가 0.3%. 네. 어제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도 좀 올랐고 역시 현대차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6%, 기아차도 한 6%. SK 하이닉스는 일단 거래 정지 상태고요. 예. 하이닉스는 또 왜 거래를 좀? 그 인수. 인수, 그 인수권 때문에. 금액이 또 아, 그런 거 있으면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기 때문에 있으면 아, 일단 거래 정지시킵니다. 예, 거래를 일단 조금 꼭 나쁜 것만으로 거래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는 오늘 그 NC소프트가 1% 좀 오른 게 가장 특징. 대부분 좀 하락했는데 네. NC소프트가 1% 정도 일단 상승한 게 가장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대웅제약 아무래도 그 이제 이 보톡스 소송 걸린 경쟁사죠. 네. 그래서 대웅제약이 좀 메디톡스 반사 이익으로 한 5% 좀 오른 게 특징적이고 GS건설이 어제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일단 출발이 좋고 뭐 그리고 오늘 뭐 농심이라든가 일부 종목 올라갔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하락 출발했고 또 오늘 한 증권사에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 주가를 좀 낮춰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그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큰 수혜주가 그 하이닉스 그 SK 머티리얼즈. 네. 예, 거기에 소재 납품하니까 오늘 5%나 주가가 일단 좀 급등세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어제 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헬릭스미스가 6% 오늘도 어제 하한가 가고 어제 하한가였습니다. 네, 어제 하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6% 정도 추가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헬릭스미스는 이게 주가 빠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이게 잘못하면 관리 종목하고 상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라 네. 그거 좀 빨리 논란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8% 위닉스가 한 2.8% 올라가는데 뭐 뉴스 보셨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또 지금 다시 이제, 예,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출근하는데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제 없다 야 너무 좋지 않냐 그런 얘기 하자마자 나오네. 예. 듣고 있나 봐. 어제 야 코로나 19 때문에 이게 진짜 탄소 배출량이 줄긴 줄었나 보다. 예. 그래서 아, 하루 만에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야. 결국 중국이 이제 정상화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전명호 선장님이 그러잖아요. 네. 전기 사용량이 5% 늘었다는 거. 네. 그 전기 어디서 나와? 자. 자, 그래서 좀 그래도 지수는 뭐 코스피는 9포인트 정도 빠졌고 뭐 코스닥은 3포인트니까 뭐 이렇게 네. 오전장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저 어제도 제가 좀 장 보니까 참 이게 중소형주 쉽지 않더라고요. 뭐 계속 아이고. 예. 수급적인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고 네. 지수가 그렇게 돼 있었죠.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아휴, 한숨 나오는 네. 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네, 지금 네? 개별 종목들 지금 그리고 특히 좀 많이 빠지는 섹터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뭐 풍력이나 태양광, 네. 2차전지 성장 섹터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좀 좋지 않은 분위기고 그러니까 오늘도 수급 보시면 어제도 아침부터 금융 투자가 코스피 그냥 집중 매수해 버렸거든요. 네. IT랑 금융주 샀는데 이게 뭐 어쨌든 4분기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4분기마다 반복돼요. 프로그램 매수하거든요. 비차익으로 네. 배당 노리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은 항상 코스피보다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코스닥이 강했는데.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네, 코스피가 네.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도 지금 약간 반복되려는 네. 모습이 어제부터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금융 투자가 벌써 180억 정도 좀 매수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좀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그 메디톡스 때문에 그 관련 이제 경쟁사들이죠. 보톡스 관련주들 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톡스 쪽은 그 균주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약의 경우 정말 잘못돼 버리면 그 뭐라 거래 정지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확인될 때까지는 좀 투자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공기청정기 관련주 아까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리고 항공사들은 이제 미국에서 그 항공 그 공항 이용객 수가 좀 증가해서 어제 그 공항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좀 올라서 네. 오늘 좀 그 주가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기업들 또 수산주도 뭐 방류한다 예, 오염수 방류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와서 네. 그리고 역시 오늘 하락하는 기업은 자동차 대표주들 뭐 현대차 관련해서 뭐 2차 전지도 좀 빠지고 네. 최근에 뭐 계속 하락했던 그 성장 기업들이 일단 오늘도 좀
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락 종목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코스닥도 한 800개가 넘고,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비해서는 이 소형주들이 되게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거든요. 네이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오르니까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네. 좀 풍력. 예. 풍력 왜 빠지는 거예요, 근데 풍력? 풍력은 이제 바이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좀 맹추해 가고 있고. 그 이제 이번 주에 그 TV 토론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서 풍력 만약에 다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장중에. 예? 네? 풍력주 다시 오르고 또 다시 올라요? 오늘 다시 네.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또 만약에 트럼프가 돼버리면 아. 풍력주 사실 단기 모멘텀 꺾여 버리잖아요. 그 동안 많이 좀 빠졌 한 며칠은 빠졌었죠, 왜 한참.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아,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가 뭐냐면 네. 저도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이게 보통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건 뭐 앞으로 바이든이 되면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들은 물론 당연히 좋겠죠, 누가 봐도. 네네.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수혜주로 불렸던 그런 기업들의 오히려 주가가 안 좋았고요. 아, 그래요? 그 재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화석연료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그쪽 관련 기업들은 거의 주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트렌드를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그러면 이제 풍력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태양광도 할 거고.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민간 사업자들이. 근데 이제 시장은 너무 이제 그런 누구 수혜주다 막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단기 움직임 뿐이지 네. 결국 그 트렌드는 바꿀 수 없다는 거. 그 염두에 두시면 뭐 되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충격은 주겠죠. 예. 예를 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 누가 되든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거 좀 더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여행 항공주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트래블 버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여행 거품이라고 하는데 예. 그 버블이라는 거 이제 거품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예. 이게 뭐 외부로는 이제 왕래가 차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정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자. 그러니까 뭐 홍콩이면 홍콩과 한국은 뭐 2주간 격리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탈리아를 뭐 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좀 멀기도 하고 네. 확진자도 많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미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해서 2주간 아, 격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아, 있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야 진짜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네. 니네 5천 명 선발해. 네. 우리도 5천 명 선발할 테니 5천 명 우리 다 검사해가지고 네. 요 깨끗한 사람도 보낼 테니까 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자. 깨끗한 네.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2주간 격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 못 가는 이유가 2주 동안 그냥 뭐 격리돼 버리면 우리가 못 가게 하지. 전에 네. 우리가 못 아, 가게 그런가요? 하지. 아무튼 이제 그거를 좀 격리를 해제하자. 어. 뭐 가까운 나라끼리라도 이런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이 지금 실제로 이거를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여행 항공주들한테 일단 면세점까지 아. 단기 호재가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한번 이런 뉴스들 움직임 나오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성적표가 좀 100년 만에 최악이다. 요즘에 그 이제 김프로님께서 이제 많은 가치 투자 이제 대가들을 많이 여기 네. 그 섭외하셔 가지고 저도 많이 봤는데 네. 가치주가 진짜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나온 기사가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가치주가 뭐 투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사실이지만 올해에는 그게 이제 초라함을 넘어서 너무 애처로울 정도까지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좀 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치주 투자에 주력하는 그 운용자산 11조 규모의 그 헤지펀드 이게 AJO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그 펀드가 있나 봐요. 네. 그 사모펀드가 그래서 이쪽 헤지펀드가 36 그 최근에 그 100기를 들고 좀 폐업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폐업? 네, 폐업을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8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7년도에 한참 그때 가치주 장세 그 예전에 좋았을 때는 무려 그 금액이 한 이게 30조 원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흥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가치주가 그만큼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그러니까 성장주에 너무 쏠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더 빠지는 게요, 당분간은. 그 폐업하면 그거 팔거든. 맞습니다. 거기 있던 주식도 다 팔은 네. 누가 인수하면 그거 갖고 있질 않고, 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지금 가치주들이 계속 어려운 게, 연기금, 국민연금을 해서 회수를 한다고. 예. 회수를 해가지고, 예. 딴 사람을 줘요. 예. 딴 운용사를 그 주식을 톡 퍼가지고 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새로 그 주식을 물건으로 예. 저 받은 사람들은 다 파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새로. 근데 그게 거래가 예. 잘 안 되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하루에 1000주, 2000주씩. 아. 네, 올라갈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네.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 3층. 맞습니다. 거,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러셀, 미국의 그 러셀 1000 성장주 지수가 올해 30% 가까이 올랐는데 러셀 1000 이제 가치주 지수가 따로 있던 있는데 이건 10% 하락을 할 정도로 지금 뭐 너무 안 좋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성장주가 300% 지금 넘게 수익이 나면서 가치주보다 이제 3배나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들은 좀 맞나 봐요. 근데 이제 네. 골드만삭스의 이제 한 연구원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가치주도.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왜냐면 이제 바이러스 백신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재정적자 얘기 나오니까 이러면 네네. 금리 당연히 튈 거고 그래서 순환매 장세.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 한국도 지금 어제 보신 분들 느낌 오셨겠지만 금융주, 은행주가 막 급등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최근에 그 BBIG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죠. 예, 그래서 네. 한국에선 이미 좀 그런 게 벌써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편의점주 같은 것들 올라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AJO 폐업이 가치주 부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잔인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이게 항복 선언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악성 매물도 네. 이제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결국에 한번 흐름이 바뀔 때가 됐다. 예, 그런 또 얘기라고 하니까 실제 닷컴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2000년대에도 대형 가치주 펀드들이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는데 네. 그 후로 또 상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가치주도 한번 좀 볼만한 기회는 왔다. 이런 좀 외국 그 뭐 기사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제가 저번에 그 MSCI 지수 이제 편입 한번 종목을 네. 보여드렸는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12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선물 네. 옵션 그때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돼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제가 그 자료 그 참고해 가지고 적어 왔는데 그대로 거기 보시면 이제 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코스피 200 예상이고 오른쪽이 코스닥 150 예상입니다. 이건 예상이니까 네. 아마 다음 달 말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빅히트는 특례 상장 될 것 같아요. 특례 상장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2월 빅히트. 예. 거기 특례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특례 편입이죠. 아, 특례 편입. 예. 예.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시면 다음 달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다음 달 15일 날 빅히트가 150만 주가 일단 기관 물량이 풀려요. 한 달짜리. 네, 한 달짜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접근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그날 나오면 네. 그 다음 달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주가는 아. 다시 리바운딩 할 가능성이 굉장히 언제 높아요. 언제 풀린다고요? 11월 15일 날. 11월 15일? 네. 그날 아마 급락 하겠죠, 또. 아무래도. 이거 왜냐면 수급 때문에. 얼마 전에 네. SK 바이오팜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12월 10일 날은 또 코스피 200 편입이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수급적인 그 이벤트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혹시라도 빅히트 좀 이게 매매하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참고로 좀, 오늘은 예. 1.8% 이상 오릅니다. 예, 3,500원. 예.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빅히트도 개인 투자분들이 처음 플러스 그러니까. 나왔어요 현재. 빅히트도 너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예. 예,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진정이 됐으면.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쓰셨는데 매년 지금 17년하고 19년 이 매 4분기마다 금융투자가 4분기에만 평균 5.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대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기간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 매도의 간판이 금융투자잖아요. 네. 그런데 왜 4분기에는 그걸 다시 왜냐하면 왜? 그 4분기에 항상 그런 분 그런 거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 배당락이 있잖아요. 예.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일단 그 배당락을 반영해서 예. 이 굉장히 낮게 거래가 돼요. 예. 선물보다. 예. 그러니까 평소보다. 예. 그 배당락을 감안하는 거죠. 배당락이 보통 1.5에서 한 2% 정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6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3분기까지는 이제 그런 걸 반영을 안 하니까 9월 그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4분기에는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미리 배당락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선물 지수랑 보통 코스피 200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그거라고 그래 베이시스라고 뭐 용어들이 있는데 네. 선물에서 이제 현물 뺀 값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에 현물이 덜 오르면 선물이 비싸지잖아요. 베이시스가 커진다고 하는데 네.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비싼 걸 무조건 팔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고평가된 거 팔고 싼 걸 아, 사요. 선물 매도, 현물 매수.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사실 공매도를 못 하니까 그동안 선물이 훨씬 쌌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뭐냐면 선물이 비싸져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근데 코스피 200은 현물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싸져요. 배당락이 이제 뭐 마이너스 그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비싼 걸 일단 팔고 싼 걸 삽니다. 예. 싼 게 뭐냐 코스피 200 그러면은 그쪽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선물 연계 매매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죠.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의. 그것만 거의 그것만 되는 거죠. 그것만 하는 거죠. 예, 그것만. 네? 그래서 어제 보시면 그 금융투자에서 대형주 그냥 일제히 다 사버렸죠. 삼성전자 비롯해서 예. 어제 4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뭐 10일 옵션 만기까지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평균적으로도 그게 최근 3년간 5조 원을 샀어요. 금융 투자에서만. 네. 그러면 이게 대형주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중소형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중소형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올해도 그럴지는 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도 그럴 가능성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형주 수급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우리 그 연말에 항상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항상 중소형주 매물 맞는 것처럼 반대로 대형주는 또 이런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스탁이라 그래요. 10스탁. 네. 네? 10스탁. 그게 뭐예요? 코스닥은 10개월만 한다고. 네. 10스탁. 네. 약간 어감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10개월 네. 코스닥. 10스탁. 11월 달부터는 이제 다 팔고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네. 네. 10스탁.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정은 테슬라가 이제 아마 오늘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완전 자율주행 기술 네, 그 오늘 발표죠. 예,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 아 드디어 오늘이군요. 예. 네. 제일 기획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있고요. 넷플릭스가 네.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좀 체크해 보실 건 이제 어쨌든 자동차에서 수급이 좀 빠져 나가겠죠. 당분간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게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로 가면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리면 네.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아 나쁘진 않아요. 생각이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현대차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한 마이너스 3%까지.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LG화학도 한 1% 정도 지금 올라가서 좀 우려했던 것만큼 시장은 대형주 네. 쪽은 일단 좀 견조하게 좀 일단 흐름들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도 반등했네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다. 1.9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뉴스들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말씀 좀 시간이 됐는데 말씀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29일 날 그 크래프톤이 만든 게임이 있어요. 네. 그 엘리온이란 PC 게임이긴 한데 그게 이번 달 말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아마 연내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A5 라인이라고 그 중소형 이제 그 OLED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가동했다 중단하고 막 이랬어요. 네네. 투자 작년에도 이거 투자 한 해만에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그냥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 관련주 다 주가가 급락했고 네. 지금도 안 갑니다. 되게 지금 그 소외받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뭐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폴더블 폰 전용으로 해가지고 네. OLED 라인을 아마 내년에 장비 반입할 수도 있다. A5 공장이 오랜만에 투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워낙 지금 못 가가지고 이게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단독 보도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어제 제가 그 이게 방송 때문에 그 CGV 그 보니까 얘기하다 그냥 중간에 잘려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 네. 아 CGV 그 제가 뭐 그 영화 요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넷플릭스랑 똑같아진다. 그 이제 그거 얘기하다 꺾였는 그 이제 끝나가지고 더 말씀 못 드렸는데 그 3분기 어쨌든 이제 CGV가 이렇게 올리는 건 사실 그냥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CGV 관계자도 알겠죠, 당연히. 넷플릭스랑 이렇게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더 영화관 못 올 텐데. 네. 근데 어차피 올리나 안 올리나 올해 말까지는 영화관 많이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대작들이 다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네. 특히 할리우드 대작들이 연말에 그 개봉을 하려고 했던 게 다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돼서 CGV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오지 않을 거 좀 밀어버리자. 그리고 30% 정도 상영관도 감축을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넷플릭스가 엄청난 경쟁 회사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쟁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영화관이 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좀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뉴스는 전 주가에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바이든 어제 보고서 보다 보니까 바이든이 좀 외교 정책 변화가 좀 예상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굉장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김정은도 만나고 그러니까 뭔가 통 크게 뭘 하려고 하잖아요. 네.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한편에는 이제 당근도 주고. 근데 바이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텀업 방식이고 네네. 계속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목을 잴 거다. 더 괴롭힐 거다. 네, 그래서 혹시 바이든이 되면 남북 경협주들한테는 좀 모멘텀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혹시 남북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메디톡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게 또 허가 취소가 나긴 했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그 메디톡스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이거 게시를 했더라고요. 자기네 좀 억울하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이제 수출하는 제품은 네. 국가 출하 승인을 일단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수출용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식약처하고 지금 메디톡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 둘이 지금 싸움이 좀 굉장히 심하고 저번에도 한번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메디톡스 주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수출용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식약처랑 이렇게 지금 조치하는데 뭐 조만간 결론은 나겠지만 당분간 뭐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한 상황이니까 네.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하실 때 계속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현대자동차가 조금 회복을 했네요. 네, 조금 그래도 만 원 뭐 이렇게 아직 빠졌던데 네. 마이너스 5천 원까지 물론 아직도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거. 약간 이제 근데 과거에도 어쨌든 이게 2, 3개월 후에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네.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거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냐. 이거 정말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다 털어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나오면 사실은 주식 사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 그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모르는 거니까 또 나올 거.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왜냐하면 또 코나 전기차 화재 충당금 적용할 거거든요. 분명히. 아, 4분기에? 네, 4분기에 적용하고. 왜냐하면 10월 달에 화재 사고 발생했으니까. 아.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규모가 클 것 같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 대수 자체가. 네. 이거는 뭐 현대자동차 거의 다 들어가는 네. 세타2 엔진 전체고. 네. 그거는 코나 자동차, 전기차에 국한된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만큼 비용을. 배터리 만약에 전체를 다 해버리면 네. 그게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근데 아. 만약에 그 증권사 보고서에는 한 10% 정도만 할 거다. 전체 물량에. 그러면은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몇 프로로 잡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거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현대자동차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 아니, 제조사 만약에 이제 LG화학도 잘못한 게 밝혀지면 네. 양사가 나눠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성은 있는데 주가에 좀 반영은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불확실하니까 네. 향후 흐름은 아마 10월 말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확실한 건 4분기 실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4분기 실적 발표 때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 그런 것들이 또 코멘트가 나올 텐데 네. 그때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네. 또 든든하게 오늘 아침을 끝내게 됐네요. 우리 채팅창에도 정말 신뢰의 염승환 차장님. 아, 염승환 차장님 말씀은 참 믿음이 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